저 그거 좋아해요. 남자들이 위에는 긴팔 입고 아래는 반바지 입는 요 때쯤이죠. 네. 예전에 친구랑 이제 네. 강남 이렇게 걸어가다가 길 가다가 어떤 남자분 두 분이 딱 그 지금 말한 그 패션으로 네. 봄에 요 네. 때쯤이지. 딱 봐도 운동선수 같은 거야. 그래서 내가 딱 지나가면서 와 선수인가 보다 이랬어요. 근데 어떤 선수인지 뭐 조심해 주시겠어? 운동선수 같잖아. 그래서 평소에 얻은 습관이 나중에 나와버린 거 아니야. 날씨가 너무 좋은데 비 온 뒤에 너무 좋아졌는데 어때 다들 꽃 구경이라도 좀 하셨습니까? 비 오기 전에 이제 꽃 구경 많이 가다가 네. 비 온 다음에 떨어졌더라고요. 그래서 사람들이 홍철 없는 홍철팀처럼 벚꽃 축제 기간에 벚꽃을 보러 갔는데 꽃은 다 이미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냥 나뭇잎을 즐기다 온다고 네.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. 제가 옛날에 종윤 씨가 추천해 준 음악 듣다가 월북 몇 번 하지 않았어요? 아 맞아요. 네. 벚꽃 따라가다 월북 할 뻔했어요. 그럴만해. 그건 이제 막 필 거 아니야. 그죠. 어쨌든 뭐 벚꽃 구경은 좀 예, 지난 감이 있지만 뭐 그 외에 뭐 봄에 즐길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너무 짧잖아 봄은.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러다 갑자기 더워져요. 그냥 여름인데 예. 봄에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? 꽃 구경 말고? 새싹 비빔밥. 예? 두릅. 봄에. 두릅. 두릅 좋지. 두릅 초장. 두릅 너무 좋아. 이 아줌마. 두릅 진짜 맛있어. 야, 두릅은 진짜 이때밖에 못 먹어. 그래, 초장에 두릅이야. 찍어 먹어야지. 초장 진짜 장난인데 진짜. 지난주에 저희 시어머니가 그 앞에 농사를 살짝 지으시거든요. 아, 네, 그래가지고 두릅이랑 아, 두릅 뭐 이제 나물이랑 있다고 빨리 오라는 거예요. 해줘. 두릅이랑 저거 쑥, 쑥으로 도다리쑥국. 도다리쑥국 그래 너무 맛있어. 언니 우리 시댁에 갈래요? 야, 나 나도 좀 가자. 둘이 같이 가. 미안한데 문선이는 종윤이 집에 가야 돼. 행선지가 정해져 있어가지고. 그러면 문선 누나 우리 집에 가고 저는 정윤 언니 시댁으로 가겠습니다. 그럼 되겠다. 네. 너무 관계가 복잡해져. 우리 이 집에 시댁에 있는 두릅은 이 집으로 보내는 거. 그래 그래. 그래. 여기서 이렇게 먹으면 되니까. 아 좋다. 맞네 맞네. 삼각 트레이드로. 네. 딱 마음에 안 드는 셋이 웃겼네. 네. 봄에만 또 즐길 수 있는 게 그거 저는 이제 옷 좋아하니까 사실 여름에는 반팔밖에 못 입잖아. 이게 좀 이게 멋을 부릴 수 있는 옷들은 봄 옷이 많아요. 사실. 저 그거 좋아해요. 남자들이 위에는 긴팔 입고 아래는 반바지 입는. 요 때쯤이죠. 네. 맨투맨이나 그래. 이런 거 긴팔 딱 입고 아래는 반바지 입으면 되게 그렇게 많이 입죠. 되게 힙해 보이거든요. 아니 이게 왜요? 여성분들한테. 남자들이 네. 흰 티에 청바지만 입어도 예뻐요라고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반바지가 잘 어울리면 허벅지가 두꺼워야 돼요. 그래요? 아니야. 미묘한 매력적인 포인트가 돼요. 아니 저는 정민혁아 그 패션을 왜 좋아하는지 정확히 알 것 같아요. 왜요? 왜요? 기본적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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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키가 커야 되고 아, 네. 그럼요. 키가 커야 돼. 그리고 네. 좋아야 돼. 일단 첫 번째 조건에 전민기 나가죠. 키 크고 어깨가 좀 있는데 네. 종아리부터 되게 날씬하고 예뻐야 돼요. 그쵸, 그쵸. 발목이 진짜 끝내주게 예뻐야 돼. 그래야지 그 패션이 예쁘거든. 그냥 많이 그렇게 입는데? 남자도 그렇게 많이 입는데? 그냥 어울리기가 아니, 어려운 거지? 정민혁아 말하는 거는 그 느낌이 있어. 나 뭔지 알아. 되게 훤칠하고. 압구정 같은데 이제 강남에서 에이. 애들이 그러고 다니. 위엔 약간 루즈하게 입으면서. 예전에 친구랑 이제 네. 강남 이렇게 걸어가다가 길 가다가 어떤 남자분 두 분이 딱 그 지금 말한 그 패션으로 네. 봄에 요 때쯤이지. 근데 위에가 저지인데 되게 이제 화려한 컬러의 저지에다 네. 반바지를 두 분 다 입었는데 두 분 다 네. 체형도 그렇고 너무 딱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. 네. 딱 봐도 운동선수 같은 거야. 그래서 내가 딱 지나가면서 와 선수인가 보다 이랬어요. 근데 어떤 선수인지 뭐 조심해 주시겠어? 운동선수 같잖아. 그래서 와 선수 아니, 선수인가 보다. 운동을 붙여야지. 운동선수인가 보다 해야지. 평소에 얻은 습관이 나중에 나와버린 거 아니야. 아니 근데 그럼 어떻게 해요? 제가 지나가면서 와 운동 와, 와 선수인가 보다 그랬더니 제 친구가 선수를 지금 밖에 나와? 그래 친구는 이해하죠. 네, 이 시간은 잘 시간인데 막타임까지 했으면 이 시간은 충분히 자야 되는 시간인데 같이 주로 뭘 하는 친구인지 잘 알고 있네. 나이스. 뭘 하는 친구인지 같이 어떤 유흥문화를 즐기는 친구인지가 야오이다가 맞아야 돼. 네. 개그의 완성 그분이 이제 주머니 명함권에서 줘야 그렇지. 진짜야. 누나 눈썰미 있네. 진짜야, 진짜. 어쨌든 뭐 봄에만 짧게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요.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즐기면서 계절을 계절대로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도 행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그럼요. 아, 그럼요. 그럼요. 봄이 짧아졌다 얘기하잖아요. 사실은 봄이 길어졌습니다. 기후 측정을 보면. 근데 왜 우리가 짧게 느껴지느냐? 네. 우리가 생각하는 봄의 시기보다 훨씬 더 일찍 봄이 시작됩니다. 기후 위기 때문에 봄이 실질적으로 2000년대는
84일 정도로 추산을 했고요. 네. 2010년대는 87로 한 3, 4일 정도 길어졌습니다. 근데 이제 봄이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네. 우리가 짧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네. 봄은 짧아지지 않았습니다. 우리의 여유가 짧아진 것 뿐이에요. 예전에 내가 한다, 그치? 예전에 내가 시 읽었을 때 이런 느낌이었구나. 정확해. 또 재수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책을 평소에 많이 읽는 사람으로서 이 시를 소개하고 싶었습니다. 우리 멤버들에게. 아, 너 조마조마 진짜 편지 쏘는 줄 알고. 아. 십니다. 뭔가 촉촉해져 벌써. 내가 쓴 시가 아니라 아, 박준 시인이 울음이라는 네. 시를 사람을 좋아하는 일이 꼭 울음처럼 여겨질 때가 많았다. 일부러 시작할 수도 없고 그치려 해도 잘 그쳐지지 않는 흐르고 흘러가다 툭툭 떨어지기도 하며 라는 시입니다. 네. 이 시를 꼭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네. 좋은, 되게 좋네요. 되게 좋은 시인데 왜 가져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야, 그땐 좀 더 오그라들었지 솔직히. 근데 너가 화낼까봐 웃지 못했어. 그때 난 혹시 창석이 울려나 그거 보고 있었는데 나는 딱 강원이 형 때문에 들고 온 거였거든. 본인이 제일 이해를 못하더라고. 지금도 이해 못하겠어. 몇 번 다시 봤거든요. 그런 것 같더라고. 나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서. 근데 도저히 그냥 쉽게 말로 왜 풀어서 왜 어렵게 시를 가지고. 그래서 봄과 여름은 조금씩 길어졌고 네. 가을과 겨울은 조금씩 짧아졌다. 어떤 계절 제일 좋아하세요? 저는 가을. 가을? 네. 왜? 약간 외로워지는 그 느낌이 좋아요. 외로워지고 싶죠. 네. 아 외로워. 혼자 있고 싶어요. 뭔지 알겠다. 고독하고 싶어요. 아무도 나한테 말 안 걸고. 아 외로운 환경이 세팅이 되고 싶어서. 네.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이별하고 싶은 그 기분? 이별. 아니 왜? 아니 진짜 그런 뜻.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? 너무 직설적인데? 아니 그게 아니라 지난주에 왜? 지난주에 한 분에 이어서 이번에 이별. 네네네. 이별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. 그 내가 뭔가 비련의 여주인공이 된 것 같고. 슬픈 발라드 듣고 싶고. 네, 그 네. 실연할 때 딱 그 마음 있잖아요. 그런 네. 마음을 이제는 느낄 수 없잖아요. 그치? 네. 그러니까 가을에 되게 딱 그런 느낌을 갖고 싶어요. 최백호예요, 최백호 이제 네. 사랑의 씁쓸함을 이제 느낄 수 없는 시기라서. 그렇지. 아 그러네요. 이별도 사실. 네. 그 싱글이어야지만 또 느낄 수 있는. 이제 결혼 후에는 뭐 쉽지가 않으니까. 네. 근데 문선 씨 느껴봤잖아요. 멀리요. 빌드업 느낌이 조금 시끄럽거든요. 잠깐 0.5초 멈췄을 때 아 왔다 싶었어. 아, 왔어. 되게 어쩐지 되게 났어. 갑자기 났어. 씨 웃으면서 얘기를 이어가기 시작할 때 이 정도의 시선을 두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돌아보고 사거든요 이렇게. 아 루틴이 있어 내가? 예예예. 예, 예. 아, 나도 모르는 루틴. 저를 쳐다보거나 정민현은 저 사이를 쳐다봤다가 바로 빡 돌리면서. 아니 왜냐면 쳐다보고 얘기하면은 다 그거 듣거든요. 좋지 않은 얘기. 근데 되게 신나서 빌드업을 하면은 느껴져요. 이어지겠구나. 아니 그러니까 이혼을 하는 거 아니라면 자, 이혼도 쉽지 않은 거니까 사실 그냥 그렇게 이별을 겪는 거는 진짜 연인일 때만 할 수 있는 거구나. 그 맞아. 감정이 그리울 수 있겠네. 네. 저 그래서 가을 좋아해요. 그러니까 이 고독한 내 모습이 멋있어 보이잖아. 네네. 그 뽕에 취하는 거예요. 네. 고독뽕. 이별뽕. 이별허세도 좀 부려보고 그런 게 안 되는구나. 창섭 씨는 어떤 계절? 최근에는 겨울이 좋더라고요. 아 왜요? 그냥 겨울에 그 화려한 불빛 저녁에 눈도 조금씩 오고 하는 게 그냥 그 겨울이 좋더라고요. 연말과 연초 이 느낌이 그냥 인스타만 봐도 사람들이 트리 앞에서 사진 찍고 웃고 행복해하는 게 좋아 보이더라고요. 아직 젊네 창석이. 나이 먹으면 추우면 싫어. 아 그래요? 그냥 추운 게 싫어. 돌아다니기 귀찮고. 돌아다니기 귀찮고 잔병 치레하고. 그리고 보니까 창석 씨 바쁘잖아요. 낮엔 주로 일을 해서 낮에는 추억이 없는 거야. 밤으로. 정말 낮엔 추억이 없습니다. 아무것도 그런 없어요. 그런 것 같아 느낌이. 네. 밤이 돼야만 뭔가가 돌아다니는 느낌이 들어요. 네. 그러네. 문선 씨는? 저는 여름. 여름. 아, 레저 스포츠 좋아하니까. 아~ 근데 그런 거 있어요. 나이 들면서 점점 여름이 이제 조금씩 지쳐가는 게 느껴지긴 하는데 어릴 때만큼 좋진 않거든요. 근데 아직도 그래도 사계절 중엔 여름인 것 같아요. 여름 제일 좋다. 술 먹기 제일 좋은 계절은 언제입니까? 봄이죠. 봄. 아, 요때죠, 요때. 최고죠. 요때. 네. 아, 술은 지금 술 먹는 또 개인 방송 열었으니까 잘 되고 있죠? 네, 네, 잘 되고 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어, 그래도 매주 잊지 않고 오는 거네요. 도와준다, 도와준다. 많이 도와준다. 친데레야 친데레. 편집해. 이렇게 생각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. 자기 개인기 한 거거든. 조롱할 때 분발했었는데 진짜 때리니까 좋아하는 느낌? 약간 매주 잊지 않고 기억해주네.
네.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.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. 장원이 형 겨울은 요즘 별로 안 좋죠? 오토바이 못 타니까. 아, 그런데. 네. 형은 바이크 타는 그걸 좋아해. 타이싱 계좌. 타고. 원래 내가 겨울만 기다리는 사람이었거든요. 아, 그래요? 왜냐면 스노우보드를 미쳐서 몇 년을 살았기 때문에 겨울이 너무 짧은 게 우리나라는 겨울이 짧은 게 너무 싫었었는데 이게 취미 따라가나 봐. 이제는 캠핑은 그래도 겨울에 괜찮은데 좀 힘들지. 그리고 바이크를 타니까 겨울은 못 타잖아요. 아, 겨울은 아예 못 타니까 겨울은 이제 완전 비호 계절이 되어버렸습니다. 네. 근데 눈 오는 날 캠핑하면 그렇게 좋다는 거 완전 좋잖아요. 아, 나 너무 해보고 싶어. 아, 장난 아니래요. 춘천에서 비 오는 날 캠핑 한번 해봤거든요. 비? 아, 눈 오는 날. 비 오는 날도 해보고 눈 오는 날도 해봤는데 눈 진짜 좋대요. 비도 좋아요. 비도 좋거든요. 비는 이제 밤에 이제 텐트 안에 있을 때 빗소리. 감성 그래. 차에 있을 때 빗소리만 들어도 좋은데 잠이 진짜 잘 오고 그리고 난 술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술 땡기는구나. 술이 너무 맛있어. 눈 보면 술이 바로 땡기지. 너무 좋아. 그리고 어묵탕 딱 끓여서 소주라 소주라 보글보글 하는데 그리고 안에 이제 등을 가스등 같은 거 틀어놓는단 말이야. 가스등 감성이 또 그래, 있어요. 가스등 있죠. 이 접히 전기로 키는 전구라는 맛있잖아. 맞아. 이 가스등이나 파라핀 등 같은 걸 켜놓는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게 은은하고 따뜻한 감성이 또 있어요. 그냥 술 먹으면 미쳐버립니다 진짜. 눈 올 때도 눈 오는 소리가 있다. 아, 그래 조용한 데 가면 맞아. 네, 소리가 있어. 눈 내리는 소리. 그리고 그친 다음에 눈 왔을 때 뭐 되게 그 적막함도 좋고. 맞아. 눈 오면 소리 다 먹잖아요. 이상하게 적막함. 네. 다 흡수하는구나. 캠핑 그 유튜버 보니까 눈이나 이런 걸 퍼가지고 물 끓여 먹던데 그런 거 진짜 해요? 아, 뭘 끓여 먹는다고? 눈 이렇게 넣어서 그거 끓이면 진짜 그래요? 제가 보는 게 호주 캠퍼가 있는데 눈 같은 거 퍼다가 냄비에 올려놓고 코페 같은 데 올려놓고 호주에서 하는 겁니다. 우리나라에서 하면 구정물 돼요. 구정물. 모르겠다. 이제 강원도 이제 아주 깨끗한 데 가면 그런 데서 가능할 수 있겠지만 좀 신기했어요. 그냥 눈을 퍼다가 코페를 올려가지고 그 끓여 먹는 거 정도는 가능해요. 대충 손발 씻고만 이렇게 이게 뭐냐 설거지용으로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. 근데 먹진 않아요. 캠핑은 그 유튜브 보면은 역시 아이템빨이다. 어떤 아이템을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캠핑을 차리는 그 사람 표정도 달라요. 착착착착해서 와 이렇게 신기하게 조립도 돼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장비 맛. 그 오창석 씨가 저한테 물 정수하는 휴대용 기계를 선물해 준 거예요. 이제 오지 같은 데서 갇히면 물이 없잖아요. 더러운 물, 오염된 물이 있을 때 그걸로 이제 간단하게 정수를 해주는 그거예요. 처음에 좋았는데 이 새끼 나 어디 가치라는 건가? 그럼 나중에 하다보다 오줌도 할 수 있잖아. 오줌도 할 수 있어. 그래, 싹 가능이지. 진짜 이제 극한 상황에 쓰는 거거든. 만약을 대비해가지고 준비하는 건데 이게 진짜 보내려는 거 같기도 하고. 그냥 항상 갖고는 다니는데 쓸 일은 없길 바랍니다. 그런 것도 이제 차량용 소화기 같은 거예요. 그치, 비상용. 그치? 늘 들고 다니지만 절대 쓰지 않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죠. 든든하긴 합니다. 종윤 씨는 어떤 계절 제일 좋아요? 저 봄 가을 그때가 좋아요. 이유가 있습니까? 놀러 다니기 좋잖아요. 놀러 다니지 못하지만 놀러 가지도 않으면서 놀러 가지 못하지만 기분이라도 여름에는 보통 이제 저희가 시즌 프리시즌이라 더 바빠요. 축구를 안 하니까 해야 되는 것들이 많고 겨울에는 유럽 축구가 한창이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봄이면 K리그가 없다거나 그다음에 가을이면 이제 또 프리미어리그가 중간에 이제 좀 없는 타이밍이라 그래도 뭐로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시간대. 개인 시간을 좀 가질 수 있겠네. 봄 가을에 뭐 조금 내려면 그때가 되게 편하죠. 확실히 봄에 연애도 많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. 나도 한번 쭉 생각을 해보니까 다 봄에 사귀었어요? 봄에 대부분 사귀었더라고. 연애의 시작을 대부분 봄에 했더라고 보니까. 여자들이 봄에 마음이 굉장히 좀 말랑말랑해지니까요. 네,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로테이션이 그렇게 됐는지 봄쯤 스타트? 봄쯤. 왜냐면 썸 탈 때 날씨를 딱 생각해보면 늘 벚꽃 기억이 나고 그 따뜻한 옷차림이나 이런 분위기 떠오르는 분위기가 항상 봄이었어. 크리스마스 때쯤 만나서 이렇게 좀 데이트하다가 썸 봄쯤 좀 타다가. 돼서 뭐 만나는 경우도 많고 네. 아까 문선 씨도 얘기했지만 술 먹기 제일 좋은 게 봄이잖아. 네. 그것도 큰 것 같아. 그래. 보통 고백은 술 먹고 하거든. 술자리에서 또 많이 친해지고 하니까. 그렇죠. 분위기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.